지금 보시면 이 4장의 색깔의 카드가 지금 책상 위에 깔려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깐 이유는 길을 이제 걸어 다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성이 있으면은 눈길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요, 저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입는 색깔의 옷들을 한번 제가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빨간색, 하늘색, 흰색, 그리고 검은색 이런 색상의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거를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옆에 지나간 여성이 하늘색 옷을 입었다면 나를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일단 먼저 키워드는 운명 카드가 떴어요. 운명 카드가 떴어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스타일이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상대이기 때문에 다시 끌어당기는 힘이 또 생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 또한 저를 그래도 관심 있게 봐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관심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한다거나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반응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색깔로 한번 볼까요? 네, 검정색 할게요. 네. 일단 검정색 분들은 세 장 똑같이 뽑아볼게요. 지금 이 검정색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사실 이번 연도 연애 다 꽝이에요. 네, 오히려 지금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지금 마음이 다쳐서는 안 돼요. 지금 돈을 벌어야 할 시기고 이 사람들은 연애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검정색이어서 마음까지도 어두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속이 시꺼먼 사람들인가? 아, 여름에는 검은색을 피하는 것도. 네. 그래서 완성이라는 카드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정리하는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정리를 하시고 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색을 한번 볼까요? 네. 빨간색 가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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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색깔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 먼저. 키워드는 불안입니다. 네, 일단 먼저 빨간색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전적으로 돌질 않아요. 이성이 마음에 들어 있어도 사실 데이트 비용도 조금 힘드신 분들 같아요. 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시도를 하는 건 좋지만 내 현재 상황을 잘 보고 그분에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쨌든 빨간색을 입었다면은 네. 이것 또한 전에 했던 검정색처럼 좀 아무래도 연애운 좀 없다. 그렇죠. 네, 그래도 검정색은 나아요. 검정색은 나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돈이 돌지 않고 있고요. 지키는 데 조금 더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애보다는. 마지막으로 네. 흰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먼저 흰색 키워드는요. 풍요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세 장 뽑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카드를 보면 내가 지금 마음적으로 일적으로도 다 힘드신 분이에요. 이미 한번 조금 슬픔을 겪었던 분인데 이분들이 마음도 그렇고 상처도 받은 것도 있고 전 연애에 대한 많은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는 평화가 찾아왔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도 좋으신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풍요 카드가 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연애를 하는데 퍼센트가 오히려 네 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그대로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버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그대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힘들었다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가올 수도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만 뽑아볼게요. 네. 네.
이제 내가 힘들었던 부분을 제가 봤을 땐 이 사자가 남자나 여자 지금 본인들 같고요. 그리고 상대분이 여자분 같아요. 마음으로 치유해주는 사람. 그래서 풍요로운 그런 이성을 만날 것 같습니다.